네. 김다민 씨와 전소니 씨, 변우석 씨, 그리고 민용근 감독님이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림 같은 네 분이 오셨네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죠. 뒤에 마이크가 있고요. 자, 정말 그 찬란했던 청춘을 직접 만난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다민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소울메이트의 미소 역을 맡은 김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니 씨. 안녕하세요. 전 소울메이트의 사은 역할을 맡은 전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석 씨. 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에서 진우 역할을 맡은 변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의 연출을 맡은 민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영화에서는 이 세 친구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 슬픔, 설렘, 그리움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또 이 자리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기자님들 뵈서 설레기도 할 거고 그리고 또 긴장도 될 거고 다민 씨 지금 어때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자리라 되게 어색하고 또 이렇게 다 같이 오랜만에 또 모아서 이것도 어색하고 근데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를 정말 행복하게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기쁘고 또 설렙니다. 맞아요. 마녀2 이후로 좀 오랜만에 또 스크린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드라마도 찍고 또 영화도 찍고 그러면서 하기도 쉬지 않고 연기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 맞아요. 쉬지 않고 해줘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이분 요즘 정말 바쁘죠.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다 접수할 준비 마치셨죠, 소니 씨? 네. 자, 오랜만에 또 관객들 만나게 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저도 다미 배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너무 행복하게 찍은 영화라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게 그냥 너무 마냥 설레고 기쁜 것 같아요. 마냥 설레고 기쁘다. 자, 그리고 극장 개봉 영화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우석 씨 맞습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저희 소울메이트로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이제 관객들 만나는 소감 어때요? 확실히 처음은 뭔가 특별하고 되게 설레고 기대되는 순간인 것 같아서 되게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분 모두 기대와 설렘을 한가득 안고 계시는데 자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될 때마다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민용근 감독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촬영할 때도 그랬었고 뭐 촬영이 끝난 이후에도 그랬고 가끔 다 같이 만나면은 개봉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현실이 되니까 약간 뭔가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되게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떨린다기보다 지금은 되게 설레는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설렘 가득입니다. 자, 그럼 소울메이트가 어떤 영화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한 우리는 함께였다 캐릭터 영상 보신 후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소울메이트 우리는 함께였다 캐릭터 영상 보고 오셨는데 아 진짜 함께였을 때 참 좋았네요. 예. 그 시절이 너무나 떠오르게 만드는 캐릭터 영상이었는데 미소, 하은, 진우로 변신한 세 분의 연기 변신도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진한 우정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졌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진짜 소울메이트를 찍으면서 세 분이 소울메이트가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차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웃음과 행복이 넘쳤던 그 순간 예, 우리 배우분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는요. 소울메이트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2023년 서로를 그리다 토크입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영상이 나가는 사이 앞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은 박스가 4개가 왔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의 생생한 추억을 꺼내볼 수 있는 타임캡슐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 분 한 분 좀 만나볼 텐데 먼저 김다미 씨 타임캡슐을 열어주시죠. 네. 자, 뭔가... 헬멧이네요. 헬멧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야,
아니 손때가 묻어있는 헬멧임이 분명하거든요. 다미 씨 마이크를 들고 이게 어떤 헬멧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미소가 이제 스쿠터를 자주 타거든요. 그때 썼던 미소 헬멧인데 미소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제 스티커도 붙어 있고 네. 제가 자주 촬영할 때 애용했던 헬멧입니다. 레드 제플린도 있는 것 같고 네, 맞나요? 네, 제니스 제플린. 아, 제니스 제플린이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미소가 헬멧을 쓴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미소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속 안에 좀 아픔을 간직하고 있고 그래도 되게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귀여운 캐릭터, 그게 미소다. 그렇다면 헬멧은 미소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되게 자주 애용하다 보니까 미소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자유로움의 어떤 상징이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소중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소는. 이게 이동의 수단만은 아니고 그 미소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를 표현해주는 헬멧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꼭 써야 되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네, 안전운전. 예, 지금 이 시간에도 꼭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쓰셔야 되는. 예, 자 좋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찰떡 아이템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선희 씨 타임캡슐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 이 타임캡슐 디지털 카메라인가요? 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영상 보니까 하은이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은데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인가요? 하은이가 그리는 그림이 사진과 닮아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림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있죠? 하은이는 좀 어떤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오늘 사실 지금 너무 신기한 게 기자님들께서 예 지금 또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손희 씨도 기자님들 사진 한 장 찍어주시죠. 예. 찍고 싶은데 안 켜져요? 이거 안 켜져요?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어, 네. 찍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세요. 마음으로 담아주세요. 자, 자 하나 둘 셋. 아, 잘 담겼나요? 희한하네요. 예, 마음으로 잘 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요. 하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하은이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사진과 닮은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 대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좀 오래 들여다보고 붙들고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손희 씨 본인과는 좀 닮은 점이 있나요? 아니면 좀 굉장히 다른가요? 아 그게 저는 뭐 나중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소랑 하은이 그리고 다미 배우랑 저가 좀 반반씩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은 닮았는데 또 어떤 점은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또 전손희 배우가 굉장히 예, 잘 디테일하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자, 우리 손희 씨를 꼭 닮은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 하은이도 기대해 주시고 우석 씨는 사실 아까 잠깐 화면에 비칠 때마다 굉장히 설렘 포인트를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인정 안 할 거예요? 아, 네. 인정해 주세요. 인정합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진우 어떤 타임캡슐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우의 소품 뭘까요? 청진기네요. 오, 잠깐만. 진우의 그러면은 꿈이 의상인 건가요? 어떤 인물인가요, 진우는? 진우는 그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또 자신의 꿈을 향해서 되게 잘 달려가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청진기는
진우의 꿈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의사가 되는지는 좀 영화를 봐주시면 3월 15일 네, 거기에 될지 안 될지는 영화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5일입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고 그리고 또 의사가 꿈인 친구예요, 진우는. 그러면 의사가 꿈인 만큼 그걸 한번 살짝 예. 그쵸. 그냥 목에다가 대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시죠? 많이 감독님 지금 어떻습니까? 감독님 코가 안 좋으세요. 코가 안 좋아. 비염이 있다라고 진단을 이비인후과 의사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진우 캐릭터의 소품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다미 씨와 손희 씨, 우석 씨 세 분 모두 자신의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의 캐릭터들도 무척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타임캡슐이 무척 궁금한데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감독님? 어? 두 개인가 봐요. 하나가 아닌가 봐요. 와, 예. 저것은 사진이 한 장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폴더폰이죠? 폴더폰이요. 폴더폰입니다. 그 시절 우리 핫 아이템 폴더폰. 네, 아 감독님. 예,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짝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만 두 개를 주셨는데요. 네. 그냥 사진은 제가 봤을 때 그때의 추억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사진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주도에서 네, 촬영할 때 찍었던 단체 사진이에요. 그 네. 시절. 예. 저희 영화의 이제 배경이 물론 도시도 나오지만 중요한 배경이 제주도거든요. 네. 그래서 촬영할 때 한 달 반 정도를 다 같이 제주도에 묵으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제주도가 주는 어떤 공간적인 그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약간 스태프과 배우분들이 약간 전부 다 매료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반 동안 제주에서 찍었었던 그 기억들이 마치 약간 이런 기념사진과 같은 어떤 추억으로 각자 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스태프분들도 만나면 그때 제주도 촬영할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추억에 대한 그쵸. 그런 사진이 아닐까 싶고요. 폴더폰은 어떻습니까? 이 폴더폰은 실제로 뭐 저희가 영화에서 어떻게 긴 시간을 다루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중반 뭐 이때가 되게 또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배경을 차지하거든요. 그때 나왔었던 휴대폰이고요. 이 휴대폰이 또 미소와 하은에게도 되게 중요한 어떤 매개가 되는 소품이기도 하고 또 영화 외적으로는 세 분 모두 전화를 저랑 되게 많이 했었어요. 특히 밤에.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고민들, 영화 촬영하기 전부터도 그렇고 제주에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전화 통화를 되게 자주 했었어 가지고 약간 그런 어떤 저희 내에 얽혀 있는 또 다른 추억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싶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울메이트를 찍으면서 네 분이 진짜 소울메이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제주도도 사실 그 배경이었고 장소였지만 의인화할 수 있다면 제주도도 소울메이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 세 분과 찍으면서 함께하면서 전화 통화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진짜 친구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단계별로 다른 것 같아요. 촬영하기 전과 또 촬영하는 도중과 그리고 사실은 촬영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관계들이 뭔가 조금씩 성숙하게 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미소랑 하은의 관계도 그렇고 저와 새 배우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석이와의 또 다른 배우 저와의 관계도 그렇고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 관계의 성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렇게 성숙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진전된 상태에서 개봉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소울메이트라는 게 나를 꾸미지 않고 그냥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소울메이트일 수 있는데 다미 씨에게 감독님은 어땠나요? 우리 배우분들에게 감독님은? 정말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지만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진짜 또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작업할 때 저랑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뭐 진짜 하나하나에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해석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항상 소통해 주시려고 하고 좀 마음이 되게 정말 잘 통했고 그만큼 감독님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서 저도 너무 행복하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작품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또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손희 씨 어땠나요? 네,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항상 저희가 다미랑 감독님이랑 네. 촬영 끝나면은 다미가 이제 집에 가서 고민이 되면 근데요 감독님 이렇게 카톡이 온다고 근데요 감독님이 네, 시작인 그걸로 거죠? 막 네. 놀리고 그랬었는데 저희 셋 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굳이 따지고 보자면 감독님이 그쵸 저희보다 나이가 있으신데 그게 안 느껴져서 저희도 진짜 스스럼 없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도 전혀 주눅들거나 눈치 보거나 하는 거 없이 정말 저희가 되게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등하게 항상 대화 상대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항상 존중해주시고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은 파트너랑 같이 작업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소울메이트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근데요 감독님. 굉장히 이슈 될 것 같고. 우석 씨 그러면 지금도 왠지 이 팀은 단톡방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함께 연락도 자주 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요즘에? 네, 요즘에는 근데 각자 서로 바쁘게 살고 있어서 초반보다는 조금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현장에서의 감독님은 엄청 유쾌하셨고 되게 오래된 나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안았는데 안 안아지는 그런 오래된 나무 있잖아요. 되게 듬직하고 뭔가 기둥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습관들을 제가 진우라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계속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핸드폰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막 새벽에 전화 드렸어요. 제가 진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아서 감독님이랑 거의 한 새벽 2시인가 그때도 전화 통화하고 그만큼 저한테는 좀 제가 많이 기대면서 촬영했던 저한테 되게 좋은 감독님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든든한 나무 같았다라는 표현이 혼자서는 이렇게 안을 수 없을 만큼 커서 진짜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처럼 세 분이 함께 안으면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좋습니다. 이 세 분의 우정과 그 모든 감정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 소울메이트는 3월 15일 날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2023년 지금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 저희는 지금부터 좀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 소울메이트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저는 쿠키 영상 있는 제작기 영상은 처음 봐요.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와, 제주의 아주 싱그러운 풍광과 그리고 레트로 소품들 그리고 새 친구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웃음이 넘쳤던 그때 그 순간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었던 제작기 영상이었습니다. 자 감독님 어떤 마음으로 이 소울메이트 연출에 임하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처음 떠올려봤을 때는 잠깐 여기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누구에게나 뭐 눈을 딱 감으면 떠올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물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연인, 뭐 가족, 뭐 동료일 수도 있고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들이 이렇게 덧대어 쌓아지면서 아, 그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력이 이 솔메이트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요. 네, 우리 감독님께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코너에서는 1998년 미소와 하은이 그 처음 만났던 그때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미소와 하은이 그리고 또 진우가 함께 처음 만났던 그 공간이 바로 제주죠. 정말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이 눈을 굉장히 맑게 해준다 그래야 될까요? 보면서 저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제주였는지 궁금해요, 감독님. 제주를 선택한 이유. 가장 처음에는 미소와 하은이 공간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적이 크지 않지만 제주라는 공간은 어쨌건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거리감이었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제주에서 뭐 미소, 하은이, 진우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청춘의 시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청춘이라는 시기의 모습과 제주의 자연이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는 저런 바다의 색깔이라던가 숲이 나오더라도 되게 그냥 건조한 숲이 아니라 약간 습기찬 그런 어떤 숲 그런 느낌들이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떨어진 어떤 땀방울 같다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물론 인물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인물의 캐릭터를 보다 심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관객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만나볼 텐데 다미 씨 제주에서 이제 촬영을 계속했잖아요. 어떤 공간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보냈던 하은의 집, 그다음에 제가 살던 게스트하우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의 계기가 만들어진 최우름 동굴이라고 네 동굴 속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페리조트라고 리조트 망가진 그러니까 더 이상 쓰지 않은 리조트인데 네. 거기서 제가 하은이를 위한 뭐 어떤 이벤트도 하고 되게 예쁜 공간들이 많았어요. 네. 막 떠오르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손희 씨는 어떤 공간이 떠오르세요? 지금 얘기를 다 얘기했죠. 기억에 남는 공간도 좋고 에피소드도 좋고 지금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제주에서는 사실 그 동굴이 되게 강하게 남았었던 것 같고요. 또 배우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하면서는 이제 출퇴근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출근하는 길 막 해질 때 다들 퇴근하는 길에 다 각자 노을 찍어서 막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공유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되게 영화랑 현실의 구분이 좀 흐릿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사이에서. 그럴 수 있겠다. 우석 씨는 어땠어요? 저는 방금 영상에서 나왔던 바닷가가 생각이 났는데 그 바닷가를 누워서 이렇게 귀에서 바다 소리가 들리고 바다가 바닷물이 나가면 그냥 밖에 소리도 들리고 근데 하늘은 되게 파랗고 너무 추웠고 공기는 추웠고 네 공기는 네. 추웠고 네, 육기장을 나와서 근데 그때가 되게 저는 저희가 즐거웠을 때여서 네,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아니 우석 씨가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하나의 그림 엽서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 바다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진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저기서 그냥 저 앞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행복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앞에 뭐가 있었나요? 앞에 이렇게 마당이 넓게 있고요. 네? 저기 집 들어가는 길 바로 근처에. 엄마가 당근밭을 가꾸세요. 당근밭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영화 제작부들이 미리 몇 개월 먼저 가서 정말 당근밭을 가꾸어 놨었죠. 아, 대단하네요. 진짜 제작진의 또 노고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절이 1998년이란 말이에요. 그 시절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소품들이 또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싸이월드 하는 모습도 있었고 목에 건 지금 MP3죠 저거 맞죠? 네네. 지금 우석 씨가 네. 나는 바다 예, 그거 걸고 계시는 거죠? 바다가 나는 강인가? 그렇죠? 네. 나는 강? 예. 강인가?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뭐 그 캔모아도 있었고 폴더폰 뭐 굉장히 다양한 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미 씨는? 아 저는 저 핸드폰에 달린 액세서리가 있는데 예전에 그 실길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거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 그게 이제 미소 핸드폰에 달려 있었거든요. 저기 지금 아래로 떨어져 있는. 네. 저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아까 이제 손희 언니랑 같이 배웠다던 펌프. 네. 펌프. 저는 그래서 살짝 좀 욕심을 내보자면 영화가 잘 되면 공약으로 두 분 펌프 한번 어떻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석 씨가 약속해요. 우석 씨가 약속할 거죠? 했죠? 예. 그러면 우석 씨도 가나요? 우석 씨는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을 하고 네. 우리 다미 씨랑 손희 씨 펌프 아니 보니까 펌프 신동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펌프를 처음 해봤거든요. 다미는 해봤었나? 그치. 오락실. 저희는 저희 근데 펌프를 마치 펌프 영화를 준비하는 것처럼 펌프를 준비했거든요. 열심히. 진짜 등이 다 젖고 맨날 그 지하 펌프 연습실에서 진짜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초콜릿 막 이렇게 땅 떨어져서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펌프가 전신 운동이에요.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연습하면 두 분 수업화도 나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 아, 기대됩니다. 정말로 펌프까지 자 이 이런 소품들 감독님 이거를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기억이 또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시나리오에는 폴더폰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즘의 스마트폰과 다르게 이 시기의 폴더폰은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스태프분들도 준비하신 스태프분들도 각자의 기억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준비 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 중에 하나였었고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거라든가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각각의 소품들이 요즘에도 쓰이긴 하지만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어떤 추억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소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준비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소품에 대한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스태프분들께서도 제작진분들도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추억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중간에 전소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팬시점에서 귀를 뚫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때는 정말 수능 보고 나면 시험 보고 나면 귀뚜루루 가고 이랬던 또 추억이 떠오르네요. 각각 다 우리의 모든 추억을 담고 있는 스틸들입니다. 자, 이런 아이템들 뿐만이 아니라 미소와 하은을 또 이어주는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 예. 그림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배우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좀 그림을 그리셨나요, 두 분? 저 이번에 배우게 됐는데 사실 다 전체를 저희가 그리지는 않았고 이제 연필을 잡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붓을 칠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고 하은과 미소가 이제 그리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차이점을 좀 가지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손희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 접해보는 거였는데 정말 오히려 정말 기본적인 걸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 작품을 사실 만들어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자세나 그냥 손을 쥐고 있는 모양 같은 거를 좀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본기를.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더라도.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미소는 좀 추상화를 그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막 마우스로 그림 그려서 보내주고 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네. 두 분이 굉장히 정무랑 정교한 그림을 그렸고 추상화. 굉장히 그 그림을 다른 그림을 보는 것도 하나의 또 관점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 그림의 스타일이 미소랑 아은이를 되게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거를 굉장히 오래 들여다보고
똑같은 멈춰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곱씹어보면서 그리는 거고, 이렇게 추상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어떤 그때의 인상을 내 안에서 다시 해석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타입 자체가 이 캐릭터들을 되게 많이 설명해준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네요. 그림의 스타일 자체가 두 명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 세 분이 아까 그 제작 영상에서도 나왔어요. 뭐 큰언니, 작은언니, 막내오빠처럼 이렇게 제주에서 그렇게 지냈다. 우석씨 어때요? 그때 제주를 떠올리면? 저는 막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장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은 뭔가 서로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제가 약간 실수하면 재밌게 막 이렇게 형제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냥 셋이 그냥 계속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촬영장에서 함께 촬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또 숙소에 가서 또는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미 씨? 제가 진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뭐 이것저것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끝나고 나서도 또 그게 맞을까 고민하고, 다음 날 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재밌었지만 그만큼 더 열정을 더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었어서. 그렇죠. 네. 또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이 좋은 배우분들을 봤을 때 감독님도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게 영화 속에 이제 미소 하은이 진우라는 캐릭터와 뭐 다미 손이 우석이라고 하는 또 실제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찍다 보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갔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영화 속에 어떤 지금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이 사람이 영화 속의 미소인지 아니면 그냥 배우인 다미인지 다미 씨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 그리고 저희끼리의 관계도 실제로도 뭐랄까 영화 속의 관계와 실제 관계가 좀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내 오빠라기보다는 막내 남동생 같은 느낌이고, 오히려 이제 다미 씨가 나이가 더 어리죠. 근데 맞아요. 두 분이 동갑이시고. 네. 다미 씨가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는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관계가. 그리고 이렇게도 나이 차이가 있지만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셋이 있으면 제가 막내가 첫째가 되고 다미가 첫째 같아요. 막내가 약간 사랑을 좀 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귀여움을 떨면은 제일 맛 언니가 좀 너무 심하게 까불지 마. 와와와와와 이런. 아 너무 좋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감독님도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조합 무엇이죠? 예. 아 참 좋네요 정말. 그리고 웃는데 네 분이 인매가 다 닮았네요 정말. 예. 이제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큰오빠 감독님이 큰오빠가 되고, 예,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소울메이트에는 이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또 굉장히 특별한 친구가 있죠. 쿠키 영상을 장식했던 엄마. 예, 왜 엄마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엄마를 영화에 출연시킨 이유도 궁금합니다, 감독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고, 긴 시간에 이제 미소와 하은의 어떤 관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뭐 그 몇 년 전부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혹은 힘들 때 가만히 이렇게 바라봐 주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봐 주는 그 눈빛의 느낌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와는 또 다르게, 네, 고양이는 어떤 거리를 유지를 하잖아요. 거리를 유지하지만 나를 계속 끝까지 이렇게 바라봐 주고 있는 그 시선 자체가 고양이라고 하는 생물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꼭 영화에 그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어떤 긴 시간들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모신 고양이 분이십니다. 지금 말씀을 네. 들으면서 바라보니까 정말 스크린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고양이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특별히 모신 우리 엄마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울메이트 아마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할게요. 벌써 들어주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왼쪽에 여기 중앙에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받아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IMBC의 이호영이고요. 반갑습니다. 배우 세 분께 여쭙자면은 네? 함께하기 전에 캐스팅 통해서 서로 이름 들으셨을 때 각자 좀 지니고 있던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호흡해보고서 달라진 감상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네. 덧붙여서 변우석 씨는 첫 스크린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영화 현장에서 느낀 차이점 좀 있으신지 낯선 부분이 있을 때 다른 배우들께 좀 조언도 구하셨는지 같이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미 씨, 다른 우리 그 손희 씨랑 우석 씨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 이 배우는 이럴 것 같다 했는데 막상 촬영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손희 언니를 잘 알고 있기도 했었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저도 봤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보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영화를 하면서 그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잘 맞았고 너무 뭐 서로 막 속 얘기도 많이 하고 너무 진심으로 대해줘서 저도 손희 언니와 함께 이 영화를 찍은 게 너무 행복할 정도로 좀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너무 정말 행복했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석 씨는? 네. 우석 오빠는 제가 전 한번 이제 감독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되게 뭔가 진우 같다라는 생각을 딱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눈이 되게 수수한 느낌이잖아요. 맑죠. 눈이 참 맑죠. 예. 그래서 진우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봤는데 정말 진우였고 키는 생각보다 더 너무 컸던 것 같고 키가 생각보다 달라진 점은 키웠다라고 네. 근데 촬영하면서도 너무 진우라는 캐릭터가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저희는 좀 정확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는데 진우라는 캐릭터가 저희 둘 사이에서 좀 어떤 이런 모호한 감정을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많이 열정적으로 해준 것 같아서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희 씨, 그 평소에 갔던 이미지와 촬영을 하면서 달라진 이미지가 있나요? 혹시 두 배우가? 저는 사실 실제로 만나보기 전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배우의 연기와 이름과 뭐 이 정도를 알고 있지 실제로 어떨 거라고 그냥 상상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쨌든 김다미 배우랑 같이 연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게 너무 신이 나기도 했고 특히나 소울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너무 막 다가가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속도를 잘 맞춰서 서로가 편안하게 친해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었고 근데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고 같이 하는 순간들이 항상 정말 든든했던 것 같고요. 변우석 배우는 되게 눈이 맑은 게 저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고 우석 배우를 얘기할 때는 다 시작하기 전에 미소를 한번 짓고 이게 뭔가 약간 이런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기에는 정말 모르시겠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는 거죠. 챙겨주고 싶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또 갑자기 우석아 또 되게 강해 보인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는 막 다가와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진짜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되게 어쨌든 언변이 워낙 나이스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정하고 말랑말랑한 성격이라서 저희가 오히려 그렇게 막내처럼 대하면서 서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좋으네요. 우석 씨는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 배우들의 이미지가 딱 저한테 잡혀있진 않았고요. 그냥 작품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좋은 작품에서 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가지고 사실 어떤 이미지로 보고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만나고 나서 아, 이 친구는 되게 활발하고 내가 먼저 그러니까 담이라는 친구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해주고 이 현장에 좀 더 물들일 수 있게 도움을 계속 현장에서 줬었고 소니 같은 경우는 얘기를 되게 먼저 제가 먼저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먼저 다가와 줬거든요. 먼저 전화해서 우리 얘기할까 하고 이렇게 먼저 저한테 선뜻 다가와 줘서 너무 저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저를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확실히 그 스크린 선배님들이시니까 네. 네. 왜 웃어요? 되게 힘들어하고 할 때 네. 제가 의견을 되게 물어봤거든요. 조언을 구했을 때? 여쭤봤어요. 네. 네. 그 진우라는 캐릭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묘한 네. 느낌의 그런 표현들을 해야 돼서 담이랑 촬영할 때, 뭐 담이 배우랑 촬영할 때도 여쭤보고 손이 배우랑 촬영할 때도 물어보라고 해도 되고 물어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아니, 너무 지금 네. 또 기자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 촬영장 현장이 처음이었을 텐데 두 분한테 또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받았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그것까지 또 이렇게 잘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훈훈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네, 저 감독님과 그다음 새 배우들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의 원작이 있잖아요. 이제 감독님께는 그 원작에서 좀 어떤 점을 좀 차용하고 싶으셨고 좀 또 어떤 점을 차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새 배우에게는 좀 원작이 워낙 큰 사랑을 받은 명작이었잖아요. 이 리메이크작에 좀 함께 하시게 된 소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저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틀 그리고 어떤 캐릭터의 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뭔가 시간이 지나도 이것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의 구조 그리고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좋은 어떤 틀을 갖고 있는 원작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맞는 어떤 공간들 그리고 이 역할들을 연기하게 될 배우들이 붙었을 때 좀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결들이 조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서정적인 느낌들이 조금 더 강화되기도 했고 영화에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림이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작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공간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결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소감 어떠신지 다미 씨가 대표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다 이 원작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셋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을 원작에서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따오고 차용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리고 또 제주도라는 배경 안에서 또 완전히 이야기가 똑같진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감정선으로 좀 더 한국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은 좀 그냥 재밌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원작보단 원작을 신경 쓰지 않고 좀 했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새 배우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작품을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민이 크셨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눴고
그 현장이 참 즐거운 현장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혹시 손희 씨나 우석 씨도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예. 저도 질문을 들었을 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그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누군가를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저희 영화가 택한 방식의 그림인데요. 그것이 저희 모두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녹아들어 갔는지 그거를 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우석 씨도? 아니요, 저는.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면 두 분이 또 우석 씨의 마음을 네.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랑 너무 많은 사랑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롯이 그 이야기를 즐겼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를 네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팩트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각자 배우가 생각하는 소울메이트는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석 씨부터 여쭐게요. 우석 씨에게 소울메이트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소울메이트라는 그 생각이 딱 정리가 됐거든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소울메이트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한테 오는 좋은 점들이 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나중에 내가 지향하고 내가 좋아했던 모습 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숨어져 있는 나의 모습?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 닮아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다른 나네요. 네. 예, 자신과 닮아있는 친구. 손희 씨. 저도 연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하은이의 입장에서 미소가 어떤 존재였을까를 소울메이트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막 우리가 잘 맞아, 잘 통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랑 같은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랑 다른 모습이 닮고 싶고 그리고 너와 나의 이 다른 점이 서로의 빈틈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약간 퍼즐의 짝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랑 더 많이 달라서 너의 어떤 이런 좋은 상대가 되어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너랑 한 사람처럼 닮아있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물리적 거리감이 항상 가깝지 않더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 되게 크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함께하는. 네. 타미 씨.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좀 멀리 있어도 어딘가에 있어도 되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그냥 항상 있는 누군가 그냥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존재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 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김다미 전소희 배우께 질문 드리겠는데 네. 원작에서도 그 워낙에 그 두 여배우가 그 케미가로 원작 영화가 인기가 많아서 이 영화도 아무래도 두 배우의 케미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두 분 연기하시면서 좀 서로 호흡 맞추면서 좀 서로에게 정말 마음이 잘 맞 우리의 연기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순간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어? 이럴 때. 어? 이럴 때 있거든요. 네네. 한 번.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에. 아니 여러 번. 한 번 크게 왔구나. 네. 크게 온 적 있어요. 이게 겉으로 정말 우리끼리 확인했다라고 느끼면 한 번 제가 이제 슛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였어요. 근데 되게 그 한 컷을 찍으면 다시 되돌려야 하는 시간이 긴 뭔가 준비 시간이 긴 커트였는데 제가 좀 망설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소녀 언니가 그 다음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미야 뭐 너 아직 이렇게 불편했지 지금 뭐가 불편하지 이렇게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됐지 그래서
맞다고, 나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근데 그때 좀 이제 느꼈어요. 아, 내가 불편해하는 이 마음을 상대 배우가 알아주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많이 통하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설마 손희 씨도 준비가 안 됐던 건 아니죠? 이미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상대 배우가 어떤지를 확실히 말로 확인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 친구가 해보겠다고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거를 끊는 게 아 이게 맞는 걸까? 혹시 아니라면 너무 큰 실수니까 어쩌지 어쩌지 짧은 순간에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아 내가 느끼는 게 맞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담이 배우한테만 말하고 스태프분들은 몰랐어요. 제가 왜 안 하는지 그냥 어용부용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혹시 그러지 않았어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미소한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여야 저도 하은이한테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저 나름 되게 두려웠던 신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진짜 미소 눈동자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연기한 것 같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잘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 사람 눈앞에 가서 이 눈을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그냥 다 모르겠어지고 그냥 너랑 나랑 여기 있구나가 되게 실감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렇네요. 미소 눈동자를 통해 내가 하은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 두 분은 정말 소울메이트였던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고요. 벌써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소울메이트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다미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소울메이트라는 영화가 전 사실 생각했을 때 정말 인물의 관점대로 보면 또 색다르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 영화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분위기나 느낌들이 옛날에 그런 청춘의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찍었던 영화라 그 감정이 관객분들에게도 오롯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선희 씨.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는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10년이 지나서도 또 꺼내보고 싶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촬영을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조금이나마 아쉬운 게 있어도 후회는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찍었거든요. 저희가 유난히 정말 유독 너무 많이 아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관객분들을 이 소울메이트가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은석 씨. 네, 소울메이트라는 제목 자체도 뭔가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영화이고 자신이랑 가장 친한 친구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3월 15일 날 개봉하니까 그때 친구분이랑 같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보낸 겁니까, 우석 씨는? 아니 선배님 같은데. 선배님 같은데. 감독님. 네, 그 영화를 찍으면서 뭐 촬영하면서 이제 모니터를 볼 때 그리고 뭐 나중에 편집을 하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화면을 볼 때 저도 계속 문득 어떤 젊은 날에 그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레임 그리고 그 젊은 날에만 느낄 수 있는 또 아픔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와 헤어지게 되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또 곱씹어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촬영하면서 후반 작업하면서 저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그래서 주책맞게 지금도 가끔 후반 작업하면서 영화를 보다가 울컥하는 지점들이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그리고 또 저희 같이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그런 설레임이나 그리고 행복함 그리고 어떤 뭉클함들을 빨리 관객분들과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